나오죠. 3년이래. 어? 내 마음? 언제 당신 마음 일이 많이 뿜어올렸던가? 어? 뿜어올렸던가? 솟아올랐던 상승일인 것 같은데?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거. 내 마음, 당신 마음 쪼개놨죠? 마음, 마음, 반복. 마음이라는 시절 두 번만 보겠습니다. 음이율. 그런데 그 음이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 당신 마음 둘 다 찢어놨기 때문에 내 마음도 무언가를 가리킬 것 같고 당신 마음도 무언가를 가리킬 것 같습니다. 근데 내 마음 언제 당신 마음이 뿜어올려진 거죠? 당신 마음이 뿜어올려진 것이기 때문에 아, 당신 마음이 분수인 것 같습니다. 당신 마음이 분수인 것 같습니다. 3년이에. 뿜어올렸던 당신 마음, 내 마음대로. 어? 3년 3회. 자, 당신에게 쏟아지는 마음, 쏟아지는. 자, 2년 3회는 절이 쏟아지는, 쏟아지 그대로만 보겠습니다. 당신에게 쏟아지는 마음의 폭포. 어? 내 마음이 결국 마음의 폭포죠. 내 마음이 폭포. 아, 당신 마음이 분수고 내 마음이 폭포가 보다. 그런데 자, 3년이에. 뿜어올렸던 당신 마음, 내 마음. 당신 마음이 내 마음이겠죠? 내 마음, 당신 마음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당신 마음이 내 마음으로 다시 연결됩니다. 어? 순환적인 거 아니야? 영속적인 거 아니야? 자, 그럼 두 가지 의문 해결됐죠. 폭포는 왜 분수인가? 필요 충분 조건인가? 폭포가 분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왜 내 마음이 당신 마음이 됐고 당신 마음은 사실 내 마음이 됐기 때문에 둘이 결국 순환하기 때문에 폭포는 분수인 거고 분수는 폭포인 거죠. 자, 두 번째 의문. 분수의 물방울은 누굴 그리워하지? 아, 결국 폭포의 물방울 그리워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순환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 두 가지 의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3년 3회까지 마무리됐고 자, 4연 진행합니다. 4연 1회. 사랑. 사랑이 처음 사용된 시험은 아닌 것 같은데 왜? 1년 3회. 자, 눈동자에 사랑해, 사랑해, 사랑이 지금 두 번, 지금 멀찍이 두 번 맞고 됐거든요. 그런데 이 4년 1회의 사랑과 1년 3회의 사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 자, 1년 3회는 눈동자에 사랑에 빠진, 사랑이라는 어떤 영속적이고, 굉장히, 고정적인 어떤 물질 하나 있고, 내가 거기 빠진 거죠. 그러면 굉장히 이거는 수동적이고, 되게, 일반적인 사랑을 그린 것 같은데, 4년 1회의 사랑, 다시 쏟아지고 싶어. 사랑이 지체가 돼서 다시. 1년 3회 사랑은 객체였단 말이죠. 객체였고 내가 거기 빠지는 건데 4년 1회 사랑은 사랑 다시 쏟아지고 사랑이 주체가 돼서 다시 쏟아지고 싶은 거죠. 상당히 쌍방향적이고 능동적인 사랑을 4년 1회는 그린 게 아닌가. 이것도 역시 사랑이 좀 발전한 것 같습니다. 이 시에는 변화가 굉장히 키포인 것 같은데요. 역시나 일단 가겠습니다. 사랑 다시 쏟아지고 싶어. 다시 한 번 더 쏟아지고 싶어. 4년 1회 쏟아지다. 일단 영화의 스톱모션과 같은 어떤 그런 그림이었다는 어떤 조언의 독특한 감상도 있었습니다. 다시 4년 1회 사랑 다시 쏟아지고 싶어. 딱 끊기고 쏟아지다. 이렇게 뭔가 폭포가 멈춰있다 다시 쏟아지는 형태의 어떤 영화의 장면이 기억난다는 특이한 감상도 있습니다. 계속합니다. 4년 3회 되돌아 피어나는 물보라. 자, 피어나는 상승이미지. 상승이미지를 갖고 있는 시어는 시인은 한 번만 사용했단다. 뭐? 자, 분수라는 상승이미지를 가진 시어 분수 하나만 사용했는데 굳이 물보라. 되돌아 피어나는 분수라고 해도 되는데 물보라라 했단 말이죠. 왜? 이렇지 않을까? 자, 분수와 물보라의 사전적 정의에서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 싶다. 다시 되돌아 피어나는 분수라고 해도 되는데 물보라가 쓴 이유? 두 시어의 사전적 의미에서 그 해답을 찾고 싶다. 왜? 자, 분수는 분수의 성적이 이렇거든요. 물을 내뿜는 장치. 자, 분수는 인위성을 가진, 즉히 인위성을 가진 시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물보라의 사전적 정의, 물결이 바위 따위에 부딪혀 사방으로 흩어지는 잔물방울. 굳이 인간의 인위적인 개입이 없어도 그저 폭포가 쏟아지면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물보라죠. 그러면 원래는 되게 인위적인 분수에 관한 사랑이었다가 물보라에 관한 되게 자연스러운 사랑으로 이 변화 한번 읽어보자. 1년 3회 쉼표의 자주 사용이 연애 초반의 사랑이었고 쉼표가 갈수록 적게 사용되는 것이 연애 후반기의 사랑. 자, 그러면 연애 초반이 이렇지 않고 굳이 인위적이다. 내가 인위적으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지를 자연스럽게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연애 초반기의 사랑에 지극히 인위성을 띄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연애 후반기로 상황을 돌려보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점점 알게 되죠. 이 사람 가까워지니까. 그러면 이건 마치 물보라 같은 사랑이 아닐까? 그저 폭포가 떨어지면 그저 내가 당신을 사랑하게 되면 당신도 그저 자연스럽게 나를 사랑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형상을 시어인 분수가 아니라 물보라로 표현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연애 초반과 연애 후반기의 상황. 연애 초반기 쉼표의 잦은 사용 분수 그리고 연애 후반기 쉼표의 적은 사용 그리고 물보라. 대충됐어요. 오양이래 끝나겠습니다. 내 눈동자 속에 당신 눈동자 속에 나. 유사 통사의 구조의 방법.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자, 눈동자라는 시어를 1년 3회 눈동자 쓰고 한 번 더 반복했단 말이죠. 굳이 내 눈 속에 당신이라고 해도 되는데 눈동자라는 시어 1년 3회에 쓴 시어를 눈동자를 그대로 갖고 왔단 말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자, 1년은 현실에 대한 얘기예요. 왜? 이미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내 무릎 위에 당신이 누워있고 앞에 폭포수가 있단 말이야. 이건 현실이야. 내 눈앞에 보이는 것. 그런데 2형부터 4형까지 비현실이야. 왜? 관념에 대한 내용이죠. 내가 당신의 눈동자를 보고 있다가 폭포수로 눈을 마주치면서 생각이 잠긴 거죠. 아, 폭포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 아닐까? 분수와 물보라는 마치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과 같지 않을까? 라는 관념에 빠져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코스를 내 눈동자라는 눈동자 시험의 반복을 통해서 나타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생각입니다. 자, 5연 2회 눈길 폭포에